세종 23년 1441년 서운관에 추구기를 설치했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라 제작 시기를 조선 초기로 추정하고 있으나 다른 기상관 측류물과는 달리 명문이 없어 제작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선시대 동궐도 1828년에서 1830년 제작의 수강제 근처에 놓인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직육면체의 추구대와 형태가 흡사합니다. 추구대 윗면에는 추구기가 놓였던 직경 16.5cm, 깊이 4.7cm의 구멍이 파여 있으며 한양도성이나 궁궐 건축물에 사용된 화강암과 재질이 비슷합니다. 1970년대 서울 매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견되어 1978년 기상청으로 옮겨 보관하였습니다. 매동초등학교는 1934년까지 경복궁 내 대로원 금부직방터에 위치하였는데 이곳은 고종 초에 경복궁을 재건한 이후 북부 광화방에 있던 관상감이 이전한 곳입니다. 이후 학교를 현재 위치로 이전할 때 교정에 있던 추구대 유물도 함께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